롯데그룹 오너 일가가 오늘 한 법정에서 횡령, 배임 등과 관련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 가족이지만 자식들은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 회장에게, 형제들은 서로 다른 형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신 총괄 회장은 건강이 나빠 제대로 증언을 하지 못했고 결국 법정을 일찍 나왔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째 아들 신동주. 롯데가 비리 계속 언급되는데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둘째 아들 신동빈. 심히 기사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롯데 총괄회장 신격호. 공짜급여 받으신 거 맞습니까? 조세포탈 858억, 횡령 520억, 배임 1378억, 배임수재 35억 등 총 2791억에 이르는 범죄 혐의를 받는 롯데오너 일가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신동빈 회장 측은 공짜급여 제공이나 롯데시네마 일감 몰아주기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자신도 모르게 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첫째 딸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측도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이 모두 결정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신동주 SDA 회장 측은 동생 신 회장이 경영 실패를 숨기려다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가 생년월일이나 주소를 물었지만 여기가 어디냐고만 되뇌었습니다. 그러다 일본어로 계속 재판부에 항의했는데 신동빈 회장은 아버지가 롯데라는 회사는 내가 만들었는데 감히 누가 뭐라 하느냐고 말한다며 대신 통역했습니다. 지팡이를 휘두르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던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로부터 건강 문제를 인정받아 법정을 일찍 나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